치열한 여름이 지고 나면 농촌 안팎에서는 가을 거지를 위한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들녘큰 그 빛깔로 자연이 거둘 때를 알려준다. 햇볕에 알맞게 염은 곡식을 거두는 일에 남만큼 효과적인 연장은 없다. 기역자 모양의 우묵한 날을 풀이나 곡식에 대고 슥 당기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말끔히 베어낼 수 있고 나뭇가지를 치고 꺾어 넘기는데도 좋아 두루두루 쓰임이 넓은 연장이다. 낫의 생김새는 쓰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호남과 제주 지방에서 주로 사용했던 벌낫은 자루 길이만 1m가 넘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선 채로 긴 갈대나 들풀을 베는 데 쓰였다. 낫으로 벼베기를 하면 하루 300평의 논을 거둘 수 있다 한다. 벼농사가 주를 이룬 우리나라의 농업 형태를 볼 때 낫은 김매기부터 추수까지 1년 농사를 갈무리하기 전까지 농부의 손에서 놓아질 틈이 없었을 것이다.